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음악 이론을 공부하게 될 김민아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4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1, 2, 3강의 내용들을 잘 복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음악 이론은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음정이에요. 지난주에 장조의 스케일, 장조의 조표를 배워보셨어요. 그래서 완전 5도씩 올라가면서 샵조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보셨고 완전 5도씩 내려가면서 플랫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표가 아예 없는 조는 C메이저였고 F를 제외한 모든 단순한 알파벳, 머리에 샵이나 플랫을 달지 않은 단순한 알파벳은 샵조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할까요? C메이저는 조표가 아예 없는 조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벳 A, B, C, D, E, F, G 여기까지요. F를 제외한 모든 단순한 알파벳들은 샵조입니다. 그리고 F만 플랫이 하나 붙은 조입니다. 나머지들은 자기 머리에 예를 들어서 F 샵 메이저라고 머리에다가 샵을 달고 들어올 거예요. B 플랫 메이저 플랫을 달고 들어올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알파벳에서는 F를 제외한 것은 F와 C, F는 플랫조고 C는 조표가 아예 없으니까 F와 C를 제외한 A, B, D, E, G는 모두 다 샵조입니다. 완전 5도씩 올라가면서 생성이 되는 거 기억하셨고 완전 5도씩 내려가면서 플랫조로 되는 거 기억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장조의 음계를 바탕으로 해서 음정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음정이란 어떤 것이냐면 음의 거리예요. 떨어져 있는 정도, 얘와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간격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으신 세대거나 저와 비슷한 세대면 음악 시간에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절 튀어나온 곳에 1, 2, 3, 4 이러면서 음정을 계산하셔서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4도는 반음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반음이 몇 개니까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고 가장 떠오르는 기억은 음정은 싫어, 음정 계산이 제일 어려워, 싫어 이렇게 기억하셨을 텐데 오늘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스케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C 메이저 스케일을 그려볼게요. 음정은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케일을 그렸지만 여기 있는 음들이 수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랑 솔이라는 음정이 동시에 한 번에 울리면서 화음으로 나타내는 이런 경우에 음정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선율적, 가락적인 경우로 수평적인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음정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휘자님들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알토 단삼도예요. 단삼도 조금 더 음정을 내려주세요. 소프라노, 테너 거기 장삼화음이에요. 조금 더 음정을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오늘이 지나면 막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거 제가 원치 않아요. 그 아이가 그 아이였지 그래 나하고 친한 아이야 이렇게 하고 마음 편히 소리를 내실 수 있을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떨어져 있는 정도를 잡을 때 제가 C메이저를 먼저 기준으로 잡을 때 나부터 너까지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기준이 저예요. 기준이 있을 때 떨어져 있는 기준을 잡을 때 저부터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저하고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요. 저하고도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준을 제가 그 조의 스케일의 으뜸음인 도부터 잡아볼게요. 기준 요이땅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도하고 도를 거리를 재보면은 1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음은 1. 도하고 도는 1입니다. 자, 그러면 도하고 레를 음정을 계산할 때는 도레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도예요. 2도. 그 다음에 기준을 도로 잡고 도레미 할 때는 3이에요. 어허 김선생 내가 그 정도는 이미 할 줄 아네 하고 여러분은 이제
도파, 도솔, 도라, 도시, 도도는 음정이 몇 개인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도파는 도레미파, 자기를 포함해서 세셔야 합니다. 도레미파 4고요.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자기를 포함해서 5지요. 쭉쭉쭉 넘겨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옥타브의 음계 안에서 숫자가 몇 개 나오냐면 8개가 나와요. 맞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음정을 구분하는 법을 슬쩍 제일 쉬운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말고 산수 배울 때요, 꼭지점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꼭지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약간의 퀴즈 같은데, 이 꼭지점들을 한 번만 통과하는 점선들을 이어서 선분을 그어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하셨나요? 퀴즈 같죠? 자, 꼭지점 8개를 잘 통과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슬픈 현실인 남북 분단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서라도 이렇게 가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꼭지점 4개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장나라예요. 그럴까요? 아래가 장나라 할게요. 가수 이름 아니고요. 위에는 완전 나라예요. 완전 나라. 자, 완전하다는 말은 이미 뭐 완전하다는 기분이 좋죠. 근데 여기서 장이라는 것은 길 장자를 썼어요. 그럼 긴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짧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장단이 아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를 숫자를 붙여볼게요. 1, 2, 3, 4, 5, 6, 7, 8. 그러면 완전 나라에 속한 숫자들은 1, 4, 5, 8이 되겠죠? 장나라에 속한 숫자들은 2, 3, 6, 7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렵게 그렸지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도하고 도, 요 음정은 기본적으로 완전 1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빨리 쓰려고요. 완전하다, perfect. 여러분 영어를 잘 배우셨지만, 그래서 P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전 1도는 P1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도하고 레의 간격은요,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케일에 있는 아이, 장조의 스케일에 있는 아무런 임시표가 붙지 않고 그 조의 음으로만 쌓은 2도 있죠. 으뜸음부터 쌓아올린 2도는 무조건 여기에 속한 2도예요. 무슨 나라? 장나라. 그래서 장이도가 됩니다. 이것도 영어로 한번 적어라. 그러면 장은 대문자로 메이저 해서 M이라고 적을게요. 대문자 M이라고 적었습니다. 도하고 미 3이죠. 도미 3. 3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속해 있죠? 그래서 얘도 장삼도 음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하고 파 어디에 있나요? 완전 나라에 있죠? 그래서 완전 4도입니다. 도하고 솔 완전 5도입니다. 도하고 라 6도니까 장 6도입니다. 도하고 7 역시 장이죠. 장 7입니다. 그 다음에 도하고 도 완전 8도. 그래서 완전 8도 P 제가 8이라고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보여드렸냐면 장조에 있는 모든 스케일은 임시표가 붙지 않는 한 이게 고정되게 갑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는 C메이저 기준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가 바뀌고 C메이저뿐 아니라 G메이저가 되든 F메이저가 되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조에서는 이 음정 관계가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조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메이저. 자, G메이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알파벳 G다. G는 알파벳인데 머리에 샵이나 플랫에 꽃가루 썼다? 쓰지 않았다.
선생이 C메이저하고 F메이저 빼고는 다 샵이라 그랬어 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G라는 아이가 솔로 시작한다는 걸 아시면은 샵조면은 샵 붙는 순서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샵이 이 솔보다 하나 아래에 있는 이끄는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보다 반음 아래에 파에 샵을 붙여주는 조표를 붙여주면은 끝났어요. G메이저는 샵이 하나 붙은 조예요.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고,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신 분은 솔로 외워주셔도 좋고, 아니면 C메이저에서 딸림음이었던 G, 첫 번째 샵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G메이저의 솔, 라, 시도, 레미, 파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음정을 슬쩍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위의 나라는 1, 4, 5, 8, 무슨 나라? 완전 나라. 아래 나라는 2, 3, 6, 7, 장나라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어려운 것부터 할게요. 솔하고 솔. 굉장히 어려워요. 솔하고 솔이면 0이 아닐까? 0이 아니고요. 하나는 꼭 써야 돼요. 솔이니까 얘는 1이에요. 무슨 1도일까? 여기에 아무런 임시표가 붙지 않았구나. 아무런 임시표가 붙지 않았으면 원래 있는 그대로 1도는 무슨 나라? 완전 나라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솔하고 라를 한번 해볼까요? 솔라 2도죠. 2도예요. 2도는 무슨 나라일까? 아무런 임시표가 붙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2도는 꼭지점이 밑에 있군. 잘했다. 그러면 장나라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 2도 음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해볼게요. 솔하고 미. 솔라시도레미.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음정 계산할 때 한 손이 넘어가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시게 하실 필요 없어요. 손가락이 모자라면 옆에 손을 쓰세요. 아니면 옆 사람 손을 빌려오세요. 아니면 이걸 하나 빌릴까요? 자, 갑니다. 솔라시도레미 6도예요. 6도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보실까요? 완전 나라에 있어요? 장나라에 있어요? 3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답을 못하신 분은 앞에서부터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6도는 아래에 장나라에 있습니다. 장나라죠? 아이고 김선생아, 그 정도는 이제 나도 하겠다 하신 분은 그럼 제가 다시 넘어가겠어요. 샵조 한번 했으니까 플랫조 한번 할게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F메이저. F메이저는 플랫이 하나 붙은 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재빨리 그려보겠습니다. F메이저의 스케일을 한 옥타브를 싹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두 개씩 쌓지 않고 한번 가락적인, 선율적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항상 중심음을 누구로 잡아라? 첫 시작하는 으뜸음으로 잡아주어라. 그래서 파부터 도까지의 음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 일단은 그럼 세세요. 손가락을 꺼내셔야 돼요. 도, 레, 미, 파, 솔 했던 것처럼 파, 솔, 라, 시, 도 하셔야 돼요. 다섯 개 셌죠? 그럼 일단 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색다른 임시표가 붙어있나요? 안 붙어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강제 남북분단을 시켰던 나라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완전 나라인 거죠. 그래서 완전 5도예요. 그럼 위에 G메이저에서도 봤을 때 다섯 번째 솔라시도레 이 아이도 완전 5도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장음계는 동등한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조의 음계는 이 음정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1, 4, 5, 8 완전, 2, 3, 6, 7 장만 외워두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할 거예요. 긴장하세요. 이 정도에서 마치신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서 맘 편히 음정을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좀 전에 F하고 C음, 파하고 도음에서 완전 5도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도에다가 샵을 붙였어요. 샵은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 그랬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얼만큼 반음을 올라간다예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기준은 파요 써요. 그러면 첫 시작하는 음을 여기라고 F라고 파라고 잡았을 때 기본 음정이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도에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 늘어난 걸까요? 줄어드는 거. 도가 반음 올라갔으니까 늘어난 거죠. 기본에서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니까 기본부터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본이 원래 5도, 기본 5도는 완전 5도인데 완전 5도에서 반음이 늘었어요. 올라갔어요.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 있는 애가 반쯤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간격이 더 넓어졌어요.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올해 뭐 개인 소득이 증가했다 그럴 때 늘어날 때 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음정도 한 칸이 늘어났을 때 반음이 늘어날 때마다 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증을 두 번 늘어나게 되면 겹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A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증가할 때 augmented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F라는 음정에서 C 음정은 원래 완전 5도예요. 좁혀대로 하면 근데 위에 게 반음 늘었기 때문에 증 5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증 5도, 증가했다. 잘 모르겠으면 완전 5도에서 하나 늘었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성가대 찬양대에 딱 가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하시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바로 연습을 들어가시는 교회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게 좀 연습을 체계를 갖춰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성가대는 아침에 발성 연습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미우미우 만만만마 음메음메 여러가지 발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도미솔미도 이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희 교회는 도미솔미도도 가끔 하고요. 도미솔도 여기까지 한 타브도 올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이 반음씩 올라가면서 이 코드를 잡아주세요. 요 코드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것 중에 하나인 장사마음인데 장사마음에서 도미솔하는 도하고 솔 요 음정이 완전 5도예요. 요거를 기억하셨다가 완전 5도가 이 음정인데 완전 5도보다 반음이 늘어나는 증 5도 음정은 무엇일까 하면 도 솔보다 약간 올라가는 솔 요 정도? 도 솔 요렇게 되는 음정이 아 도보다 늘어난 증 음정이구나. 얼마나 늘어야 될까? 이런 것. 그리고 왜 얘는 증음정을 만들었을까? 아, 도, 솔, 완전 5도에 솔샵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구나. 라, 여기까지 가려는 방향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가시면 어려운 음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그 아이 내가 아는 아이야. 요즘에 안 친한데 김선생이랑 한번 증오도 그때 봤었어. 안 어려워. 나하고 친한 아이야. 이렇게 하고 이해하시면서 부르시면 훨씬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가한 음정이 있었으면 줄어드는 음정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똑같은 음정, 파하고 도, 완전 오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F에다가 샵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아래가 있던 거에 위에를 올리는 것하고 아래에 있던 거에 샵을 붙여서 올리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두 아이의 거리가 좁아졌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다시 아래와 위가 있을 때 아래가 올라갔어요. 좁아졌어요? 늘어났어요? 잘하셨어요. 대답 다 하신 거죠?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대답하시면서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럴 때는 간격이 줄었기 때문에 뭐라고 적어주면 좋을까? 제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체중 감량 할 때 줄이는 거죠. 줄어들었을 때 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감소했다. 그죠? 감하다. 나쁜 예로 감봉 이런 거 있죠. 월급 감봉. 줄어들었을 때 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늘어났을 때는 증, 줄어들었을 때는 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줄어드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5도가 기본인데 아래에 F샵이 붙어서 임시표를 붙임으로 해서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감5도 또 영어로 하면 Diminished, Diminished 코드 이렇게 해서 D라고 적어줘요.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1458은 완전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왼손 아래쪽에다가 제가 그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장나라라고 적으면서 장이라는 게 무엇이다? 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길장이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짧을 단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완전해서 늘면 증이고요, 완전해서 줄면 감으로 바로 가는데, 장나라에서 줄면은 단나라를 거쳐서 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1458 완전나라죠. 그리고 밑에는 장나라 2367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가 건반에서 올라갈 때 늘어났을 때 플러스 기호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음정이 늘어났을 때는 증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줄었을 때는 감, 그리고 영어로 적을 때는 D라고 적는데 2367은 길장, 짧을 단이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장이라고는 하는 애가 늘어날 때는 바로 증으로 가면 되는데 줄어들 때는 단나라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길장이 메이저 대문자로 M을 적었다면 이때는 소문자로 M을 적어서 하나를 더 거쳐야 감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367은 줄어들 때 단부터 먼저 가요. 한번 해볼게요. F 메이저에서 기본적으로 파구라 파솔라 3이니까 얘는 기본으로 장3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얘를 한번 줄여볼게요. 파 라에서 위에 라를 플랫 반음 내려가라 반음 내려가라 청기 내려 청기 올려 할 때처럼 반음 내려가라 지시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3도라는 간격 속에서 위에 아이가 반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간격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줄어들었죠? 그럴 때는 이 장에서 바로 감을 가지 않고 어디를 거쳐와야 한다? 단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삼도 음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솔에서 파, 엄청 멀어요. 솔라시도레미파 7도 음정이에요. 그러면 7도인데 7도는 기본적으로 그 조표에 해당하는 애를 그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장7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은 장7도 여기는 반음을 내려보았어요. 여기는 내추럴 표시가 붙었지만 샵을 붙었던 거를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라 원래 샵이 붙어있던 거를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려온 아이예요. 그래서 7도가 기본일 때는 장 7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칸이 내려왔을 때는 무어라고 적어주어야 한다? 단 7도라고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가대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저를 멀리 하실 생각을 하지 마옵소서. 이 음정은 여러분이 개살리 하실 일이 거의 없으세요. 성가대를 할 때. 근데 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많은 시간들 이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제가 음정을 가끔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장 다음 시간에 단조의 음계인 단음계를 공부할 때 여기는 뭐 증이 돌아서요. 여긴 반음 내려줄 거고요. 여기는 뭐 장7이고요. 단7로 바꾸고요. 이런 얘기를 막 쓸 텐데 그럴 때 어머 김선생 제가 또 무슨 얘기하나 이러시면 안 되니까 미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약간 어려운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가대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휘자님이 소프라노 거기 김건사님 거기 음정이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지휘자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론 공부를 편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약간 어려운 거를 했다 그럴 때 기본 1458은 완전나라 그리고 2367은 장나라 늘어나면 증이야 줄어들면 단을 거쳐서 감으로 가는 장나라에서는 단을 거쳐야 되고 완전해서 줄어들면 감으로 바로 갈 수 있지 완전은 완벽하니까 단을 거칠 수가 없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음정보다 높낮이를 위아래로만 조절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통 여성 파트는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남성 파트가 임시표가 붙었을 때 기본 스케일이 갖고 있는 그 조의 음정으로 가려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안 그러시다고요? 저희 교회도 안 그래요. 그런데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도샤레 이런 게 있으면 도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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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얼만큼 올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 음정과 임시표 올라간다 샵의 기호를 인지하시면 쉽게 가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단조 해볼 거예요. 단조 단음계 할 거예요. 그때 쉽게 이해하시려면 음정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음악 이론이 제일 어렵다는 건 비밀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도 김선생 어려운 거 하느라 나는 힘들었다만 너도 힘내라 도와주셔도 되고요. 유빌라테 교회음악TV 응원하실 분은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지만 어렵고 질문 있거나 이런 부분 조금 더 궁금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이런 분은 댓글로 글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가끔은 힘내라 김선생 이런 거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얼굴 크다 이런 거 다르시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